저희가 유동 씨가 얘기하신 모든 흑역사들 저희가 한 방에 좀 지워드리도록 할게요. 자, 레디오사. 예. 자, 지난번에 최현영 씨 나오셔서 거짓자를 좀 하나하나 지우고 가셨는데. 그렇죠. 이원근 씨도 지울 게 있다고요. 아, 있어? 아, 그 사실 그 이재룡 선생님이랑 제가 그 KBS 시트콤을 같이 했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이재룡 선생님의 아들로 나오는데. 아, 네. 선생님이 상상으로 제가 거지가 되는 그 상상을 하셨어요. 네, 근데요. 거지 계보라는 게 있더라고요. 있어요, 있어요. 네, 네. 그거에 들만한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제 막 흑역사를 찾아보다가 문득 그 생각이 나서 이렇게 제보를 합니다. 아, 이거는 심각한데 정도가 돼야 이게 사실 지우지. 이원근 씨. 네, 이원근 씨는 글쎄요. 괜찮을 것 같은데. 해볼까요? 괜히 자랑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고향의 성들이는 준영 씨. 정신 어쩌다 이런 사석에서 사귀던 건가요? 이놈 할 때가 없었어요. 에이, 뭐야? 어이, 그냥! 아, 이건 홍보 아니야? 뭐. 야,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건 홍보 아니야? 뭐. 야,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건 조세호 씨보다 훨씬 깔끔하잖아요, 지금. 해그리드보다도 깔끔한데. 조세호 씨 지워드려요. 예. 아니, 이거는. 그 가발하고 이렇게 코스형 분장하는 게 처음이었는데 저 때가. 아, 되게 눈이 없잖아. 아니, 이제 본인은 저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그쵸? 본인 스스로에 이제 좀 많이 놀랄 수 있는데 저희가 보기엔 저 정도면은 저건 거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깔끔해요. 저건 안 들어오겠다. 아, 저건 아니죠. 지금 화날 때 어떤 표정이에요? 화요? 네, 이렇게 막. 제가 사실 화를 잘 안 내요. 아니죠. 말해요. 아, 그 요즘 사람처럼 화내는 연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그냥 가볍게 약간 해볼게. 화를 그냥 내는 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지금 몇 시야? 그냥 김치찌개 시킨다 알았지? 너 그냥 뭐 권한 없어? 그냥 김치찌개 시킬게. 아, 근데 제가 화를 내가 그냥 못 내는데. 네? 이게 드라마. 아, 드라마로 제가 화내는 거. 아, 그냥 화내는 거. 김치찌개를 극혐해. 아, 근데 아, 지금 갑자기 너무 자기가 별로야. 자기가 너무 대사 첫 대사가 별로야. 아니, 별로인 거 아니면 주제에 맞는 거잖아요. 별로인 걸 아니면 안 시키면 되잖아요. 여자친구. 던지는 첫 대사가 여자친구 만났어. 그래. 여자친구. 그래. 아, 내가 몰래 만났어. 그러니까 약간 아, 제가 원근 씨 여자친구 몰래 만났어. 가능합니까, 그게? 아, 누구를 해야지. 드라마잖아.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아니, 그냥 만나는 거야. 아, 제가 뭘 그게 가능해. 만나는 건데. 아,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그냥 제가 여자친구를 몰래 만난 거예요. 네. 이렇게. 야, 미안하다, 그렇게 됐다. 뭔가 미안하다. 아, 미안해. 어쩔 수가 없어. 미안하면 화가 안 나잖아요. 근데 이건 좀 너무 몰입이 안 된대. 예. 그러면. 다른 사람. 아, 너무 웃겨서. 어떻게 너 여기까지 왔어. 자기야. 예, 예. 아, 뭐 하는 거야. 이런 거 화나긴 아닌 거 같은데. 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도 씨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뭐 누구한테 이렇게 잘 화를 내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아, 저도 화를 못 내고 그냥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삭.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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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화가 난다, 진짜. 유니 씨가 가. 그러니까 원희 씨가 그냥 하나. 미안한데 나 세호랑 사귀기로 했어. 그렇지. 야, 좋았어요. 이 사람이야? 응. 아, 네, 반갑습니다. 아, 자긴 나오지 마. 아, 내 트럭 좀 자기가. 자기가 왜 나와? 지금 유니 씨한테. 아니 자기야. 자기가 왜 나와? 들어보세요. 네가 들어보세요. 안마기 지금 받고 있는 거야. 대사동에서 여기 나와. 아니 저분이 이 사람이야 라고 저를 이렇게 기길래. 아니야. 동작을 해야 되나? 무슨 소리 하려고. 아시지. 아, 오케이, 오케이. 저는 없어요. 없어. 그래. 가만히 있어도 화가 나. 그래. 액션. 나 세호랑 만나기로 했어. 왜 만나? 왜? 내가 그걸 너한테 얘기해야 돼? 모른다. 그래도 그 나한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데 왜 만나? 그냥 내 마음이 그래. 할 말 없지? 나 간다. 이렇게 끝내고 싶다. 아니, 원근 씨 화내는 걸 몰라. 아니, 이렇게 하면 더 붙잡을 줄 알아. 그래. 붙잡아. 붙잡아, 이제. 아니, 잠깐만. 잠깐만. 빨리 말해, 시간 없어. 아, 좋다. 오빠, 좋아. 아니, 그...
왜 내가 왜 어디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나한테 그래도 설명을 조금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전부 다. 됐어. 와, 울겠다. 울 것 같은데. 화를 내다보지 마. 네가 화를 내면 이게 끝나. 한다고요? 못 내, 못 내, 못 내. 진짜? 저 화낸 적 한 번도 없어요. 세호야, 내가 내 오늘 네 차 타고 갈게. 어딜 내 차를 타? 화 나잖아. 화 나잖아. 화내는 연습을 다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아, 이게 좀 나는 걸로. 해초 취하는 김에 흑역사를 몽땅 지우려고 미니홈피를 싹 다 뒤집었대요. 진짜 너무 적극적이네. 그래서 발견한 흑역사가 있으시다고요? 진짜? 그래요? 아, 제가 귀가 진짜 커요. 귀가 정말 크거든요. 귀가 진짜 커요. 오, 네. 진짜 크시다. 반지정이 그 요정 같아. 네, 그렇죠. 약간 좀 소사초 크는데. 그렇죠. 엄청 크죠. 초등학생 때는 그 선생님이 그 코끼리 덤보 만화 있잖아요. 그거 틀어주시면서 날아봐 막 이러셨거든요. 진짜요? 그러니까 날아봐, 날아봐 이랬어요. 근데 저는 그 너무 아, 그럼 그럼. 상처받았는데 진짜 그러시네. 그게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머리 기르고 싶은 거예요. 가리고 싶어서. 아~ 가리고 다녔었는데, 와, 그때 이제 머리. 저희 고등학생 때. 이게 흑역사? 귀여운데요? 근데 귀가 큰일 나. 이거는. 많이 가렸어요. 머리 길어가지고. 저거를 의도했었어요. 이것도 제이제이인데? 제이제이 네. 자기자랑. 아, 그 요즘 사람 참 보이면 틀리지 마세요. 그거 안 이래도 되는 거야? 제이제이라고 합니까? 제이제이. 아, 자기자랑. 제이제이 자기자랑 다 네 글자예요. 뭘 줄여요. 아, 제이제이잖아. 아, 오늘따라. 제이제이 자기자랑. 너도 집에 온전하게 가고 싶은데. 야, 이거 차 앞에 막아놔. 다녀서. 놀랬어? 그 중국에 네가 장난을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뒤끝. 뒤끝이 장난이. 아니 근데 이게 인터넷에 이미 이원근 귀 논란이 있더라고요. 아 진짜로? 지식인에게 올라온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예. 한번 저글러스에 나오는 이원근님 귀가 정말 크네요. 세상에 당나귀 귀 같음요. 이원근님의 귀는 수직적으로 7.37cm 정도 되며 어린 당나귀 귀보다 조금 적은 크기입니다. 큰 귀는 피부 면적을 높여주어 열 배출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원근님은 얼굴의 열 배출이 특출나 카메라 앞에서도 유독 귀 주변에 땀의 적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귀가 큰 만큼 당나귀 귀라고 외치고 다니면 바로 들으시기 때문에 소근소근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이 답변이 채택이 됐어. 이게 채택이 됐습니다. 야, 거기 댓글이 재밌네요. 엉엉 이원근 귀까지 사랑해. 님 이원근. 뭔 일 쓴 거냐고. 네, 미치겠다. 쓸데없이 진지하고 유용해. 7.54. 7.54로 정정합니다. 자세한 측정법은 링크로 대체합니다. 코인이세요. 아니에요. 아, 저는 진짜. 제가 진짜 저도 이거를 우연히 친구들한테 들었어요. 나 다음에 만날 때 그럼 한번 줄자. 해보자. 줄자 갖고 와라. 한번 해보자 해서 7.5cm 정도로 저도. 그러니까 이거 7.37에서 7.54로 정정을 하셨는데.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쟀나 봐. 이걸 재셨구나. 비유는 이렇게. 조금 전 링크로 들어가 보세요가 이겁니다. 혹시나 얼굴이 작아서 상대적으로 귀가 커 보이는 건지 실제로 귀를 한번 재보세요. 네. 그렇죠. 귀도 진짜 커요, 작아요. 진짜. 얼굴에 비해. 얼굴이 큰 거 아니에요? 귀가 작아. 저도 귀가 좀 작은 편이에요. 저도 귀가 좀 작아요. 비교를 한번 해보죠, 뭐. 작은 귀로 해서 먼저 기본 평균 어느 정도 되게 작아. 전현무씨도 작고 저도 작고. 귀 되게 작아. 네, 한번. 아, 한 5.5cm? 5.5. 5.5에서 6? 2.. 아, 2.. 2.. 아니, 뭔이야. 한 5.5. 5.5. 자, 원근 씨 기대. 와, 이거, 와.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지금 어떤 분이 지식인에도 물어보신 거를 네. 저희가 한번 좀, 저희가 직접 한번. 팩트 체크죠? 네, 체크를 해드립니다. 네. 근데 귀를 측정하는 것도 처음이네요. 어우, 옆에서 이거 얼굴이 3배네. 아이고, 떨린다. 7.53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야, 이게 정확하네. 정확하네. 정확하다, 진짜. 정확해요, 직선거리가. 이게 정확하네요. 7.53.
이거 아까 정정한 거. 야, 이거. 10.54로 정정합니다. 야, 와, 진짜. 이쪽이 길지 않아요? 이쪽이? 아, 그래? 한수 씨가 오른쪽도 재봐야 된대요. 네. 야, 이거 정정을 야. 하셨는데, 이게. 여기가 더 긴 거 같은데요? 여기가. 7.78. 아, 그래요? 7.78. 아, 그래요? 7.78? 왜 이렇게 커? 7.78이요? 네. 오른쪽이 더 길어요? 네. 그러니까 뭘. 자, 와. 왼쪽 귀 7.54. 오른쪽 귀 7.78. 예. 네. 0.2터였나? 야. 와. 대단하시다. 여기 귀 되게 커서 근데 진짜 예전에 어르신들에게 복귀나 수제비기라고 복귀죠. 네. 그거 복입니다. 관상학적으로 좋죠. 예, 관상학적으로 제가 잘은 모르지만 예. 저런 기회는 굉장히 좋아요. 예, 좋다고 다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흑역사라고 하긴 조금 좀 약할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선생님 네. 전부 그것만 지워드릴게요. 네, 그것만 지워드릴게요. 네. 자, 레비오사. 예, 아 그거는 조금 약한 좀 지워드려야 돼요. 그럼요, 그럼요. 하현수 씨는 이제 귀가 아니라 눈 때문에 흑역사겠대요. 눈이요? 아, 네. 제가 사실 초등학교 졸업 앨범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떠도는데 네. 어릴 때는 대부분 이렇게 졸업사진 찍을 때 운동장 한 켠에 그쵸. 그냥 땡볕을 세워놓고 이렇게 막 애들 그렇죠. 오! 하면서 찍잖아요. 근데 저도 그때 막 너무 덥고 막 약간 찌푸려서 막 계속 이렇게 하고 찍었는데 그거를 보고 이제 많은 네티즌 분들께서 하현수 여기저기 다 고쳤구만 하면서 아~ 좀 많이 논란이 됐었어요. 아, 그러니까 네. 이제 운동장에서 이제 햇빛 때문에 눈이 네. 좀 약간 이렇게 부셔서 네, 다 이러고 있잖아. 네. 이렇게 그냥 찍다 보니 네. 눈 크기가 지금하고 좀 다르다. 네. 아, 한번 볼까요? 이게. 아니 근데 지금하고 똑같이 생기셨는데? 저것 때문에 눈을 했다라는. 네. 안 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안 했어요. 양 막 여기 막 쳤다고 막 너무 말이 많이 아 여기 쳤다고요? 여기를 막 이렇게 쳤대요. 얼굴형이 그대로거든요. 아니 근데 얼굴형은 거의 네, 그대로인데요. 네, 진짜 제가 볼 때 아니 근데 눈도 저 눈 사이즈를 보면 이렇게 작은 눈이 네, 아닌 거죠. 감사합니다. 왜 쌍꺼풀한 거 아니에요? 네, 하현수 씨가요 모태 미녀라는 걸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요 네. 사진들을 좀 준비해봤거든요. 옛날 사진 보면 이제 빼박이죠. 네. 아, 했네. 야 이거 무슨 어유. 너무 이쁘다. 애기 모델 같다. 그죠, 그죠. 안했어, 안했어. 야. 고등학교 졸업 사진. 어, 고등학교 때구나. 본인 졸업 사진을 굉장히 뿌듯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마리토 스폰서 사건은 뭐예요? 이거 아, 이거 제가 알아요. 진짜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왜요? 왜요? 뭔데? 아, 제가 무한도전을 잘 안 봤었어요. 아, 알아요. 저 알아요. 그 노래를 아예 몰랐어요. 스폰서 네. 그 하하 씨가 이렇게 부르신 노래를. 저희 그 가요제 때 자이언티하고 그 이제 하하 씨하고 네. 함께 했던 노래가 스폰서라는 제목의 노래였어요. 아, 네, 제가 예. 근데 이제 마리테에 나가서 이렇게 막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제 소통을 하면서 방송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아, 아, 네, 저는 태극살 뭐 좋아해요.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가브리살 무한제국 누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거기가 어디예요? 아, 알려주세요. 당장 가볼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스폰서 막 이렇게 그 채팅창에 그 스폰서 노래 그 가사거든요. 예. 자꾸 막 이렇게 막 꽉 차는 거여서 저는 막 데뷔 초 때부터 그런 루머가 있었어가지고 속상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말을 해야 되나? 이런 방송에서 얘기를 해도 되나 해서 저 진짜 월세 살고 몇 개월 쉬고 있고 저 그런 거 없다고 저 그런 거 없거든요. 오디션 봐서 지원된 거였다고 맞아요 맞아요 하면서 이제 막 해명을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이제 앞에 작가님께서 이렇게 큐시트를 들고 아, 네. 무한도전 노래 제목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 망했다. 엄청 어렵다. 예 혼자 심각한지 그러니까 아무 이제 본인이 이제 스스로 너무 놀라가지고 그럴 수 있죠. 저 그럴 수 있죠. 갑자기 막 너무 TMI 다 말해버려가지고 방송에서 네. 지워드립시다. 이거 지워드릴게요. 네, 저희가 네. 예, 저거 여기 지워드려야죠. 자, 레미오사. 예. 유호정 씨하고 이재용 씨 그 두 분이 결혼 23년 차입니다. 24년 차. 아, 24년. 이제 새 해가 벌써 됐으니까 금슬이 좋은 걸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금슬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저거 뺄게요. 유호정 씨가 이렇게 좀 사내 결혼을 좀 많이 권장을 하신다고. 아, 왜냐면. 배우끼리 만나는 건 진짜 좋은 거 같아. 좋지 않아요? 아, 저도 몰랐는데 저는 김남주 선배님께서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좋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적이 네. 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생각이 없었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좋은 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아, 뭐가 네. 좋아요? 아무리 일이지만 뭐 회식이 있다거나 늦거나 뭐 모임이 많다거나 이러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남편이 그거를 다 같이 알아주니까 같이 모임에 같이 올 수도 있고 늦더라도 맞아, 맞아. 나중에 그러면 만약에 회식하면 전화해 끝날 때쯤 내가 데리러 갈게. 뭐 이런 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여자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주변에 후배들한테 배우들 중에 찾아봐 멀리서 찾지 말고. 그러니까 서로 일을 아시니까 이제 서로 좀 이해를 네. 좀. 네. 박성훈 씨도 뭐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아 있어요? 박성훈 씨는? 그 경제권 누구한테 있어요? 이게요. 한숨을 그냥. 궁금하다. 이거 처음 빵 꺼지게 지금. 그게 아니고요. 아직은 각자 통장으로 수입이 들어오니까 각자 하고 현금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것만 제가 관리하는 현금이 생긴 게. 왜 좀 뭐 좋은 꿀팁이 있으십니까, 박성훈 씨요? 아니, 저는 바로 강탈당했거든요. 선수님께서 다 관리를. 신혼 초에는 지금은 이제 제가 하는데. 지금도 오셨어요? 오셨어요. 근데 꼭 하나만큼은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고 좀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각자는 상관없죠. 나는 이제 강탈당해서 얘기했죠. 제방료는 건들지 마라. 제방료, 제방료 들어오죠. 왜냐하면 드라마가 제방료. 동시에 들어가니까 제방료가 언제, 제방료 들어왔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건 건들지 마라. 제방료만큼은. 왜냐하면 나도 후배들 술도 사줘야 되고, 뭐 나가면 뭐도 해야 되는데, 신혼초 때는 이제 그랬죠. 그랬다가 한 6년 전서부터 제 거를 이제 제가 해서 만약에.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각자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초반에 뺏어야지. 일단 처음은 뺏어야 돼. 근데 벌써 누가 뺏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해. 아, 이동걸 씨가 이 방송 되게 싫어하겠다. 잘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지금. 뭐 어떻게 뺐니?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열심히. 나 지금 드라마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뺐지? 내가 너를 만나서. 근데 지금. 뭐. 다음 주. 아, 그럼 뺏는 노하우로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뭐 일단 모든 통장 계좌번호를 제 번호로 바꾸죠. 수입된 통장. 아, 처음엔 그랬어요. 처음엔 그러고서 저는 그렇지만 돈 쓰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카드 주고. 카드 주고 뭐 카드 내역서 나오면 똑같네. 가끔 제가 책상에 올려놔요. 나도 카드 주고. 내역서 보고 이거 봐봐. 다 밥술 다 그런 밥값이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번 달은 조금 많이 썼어. 이러고 딱 올려놓고 나면 그 다음 달은 조금 줄. 한마디밖에 안 하시는구나. 저는 그 길게 얘기 안 해요. 회장님은 말 많이 안 하세요. 네. 거기야. 아니면 그 이동건 씨 들어오는 통장에 인터넷 뱅킹을 자기가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도. 그래서? 오는 족족 그냥. 근데 저 두 분 자산 관리하시고. 두 분이 이렇게 해서. 아침마다 전문가로 선결식을. 그냥 딱 어느 날 문득 일어나서. 딱 신뢰가 가는데. 뭐라 그래요? 이제 우리 그거를 합쳐야 될 것 같아. 그냥 딱 던지고 그냥 딱 돌아서면 돼. 좋아! 그리고 이동건 씨가 본인 걸로 합치면 어떻게 하시는 거야? 아니, 그럼 합치자.